자, 이제 또 고민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. 이번에는 어떤 분이? 우리 이번에 만나뵐 분은요.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이 기준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거든요. 네. 인간관계를 좀 더 편안하게 잘 지내고 싶어요. 이런 고민이 있는 분이세요. 잘 지내고 싶어요. 누구나 갖고 있을 만한 고민인 것 같아요.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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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인간관계는요, 좀 마음이 맞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안 맞기도 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생각만큼 안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 사이에서 또 좀 외롭기도 하고 이런 걸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더 주제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고민을 한번 나눠볼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저기 계신 분이? 저분이야? 네. 맞아. 나는 지금 계속 뒤에서 계속 쭈삐쭈삐 계셔서 화장실 가시는 줄 알고 빨리 말 끊고 다시 하겠다. 네. 네. 그러려고 빨리빨리 한 건데. 아. 제가 또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영어 이름이 자동적으로 궁금해지는데요. 네. 소개하면 될까요? 네.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그 아이오스 개발하고 있는 네, 라이언, 영어 이름 라이언이고 오, 네. 라이언. 네, 한국 이름 박진수입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라이언. 네. 라이언. 또 다른 회사의 영어 이름을 또 쓰시네요. 아, 그 의도한 건 아닌데 네, 어떻게 보니까 자, 그럼 우리 고민을 한번 좀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네네. 어떤 고민이 좀 있으셔서 네.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나요? 계속 사회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. 모임에 가기도 하고 뭐 술자리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항상 뭔가 사람들이 저를 뭔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뭔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느낌? 아. 네. 사람들이 나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. 네. 혹시 사람들이 좀 날 싫어하는 거 아닌가? 네. 이렇게 느낄 때 네네네. 어떤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느끼세요? 술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화장실 가고 이러면 막 몇 명만 남게 되잖아요. 그렇게 되면 뭔가 침묵이 딱 생기죠. 한창 떠들다가 그러면 뭔가 어색해지고 그런 상황이 뭔가 제가 만든 것 같아서 그럼 제가 불편한 사람이고 눈치 없이 끼어든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자연스럽게 끼고 싶은데 항상 제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인위적으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. 왜 중요하냐면 뭔가 침묵이 흐를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.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한번 잘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.